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 그리고 직장이자 아이를 둔 윤지민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현재 대한항공 다니고 있고 거기서 시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좀 잘 맞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 항상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며 조금 더 발전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지금 현재 최대의 고민은 아무래도 자녀, 그리고 또 부의 축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과연 이 직장인이 아닌 다른 삶이 저랑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게 지금 최대 고민이겠죠, 아마도. 구체적인 가고 싶은 분야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내년에 다시 사회복지사를 따보려고 대학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센터를 하나 열고 싶은 게 제 로망입니다. 오늘의 의뢰인께서는 자기 인생도 궁금한데 이게 일가족 뭐 남편, 아들, 딸 뭐 이래서 다 궁금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온 가족을 다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 3일째 지금 계속 사주 뽑는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신 오늘의 의뢰인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뢰인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기심녀 네. 윤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도대체 이제 뭐가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려고. 평소에 주역이나 이런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있고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 운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집 이사 운. 이사. 네. 두 번째 우리 아들 딸 그 진로나 장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렇죠. 어머님들이 뭐 세상 모든 어머님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인생의 전환기 50대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인 아닌 다른 직장을 가졌을 경우 거기에 또 방향성이 맞는지도 궁금해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뭐냐면 답변을 드려야 될 질문이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 딱 느끼는 것은 뭐 그 궁금하신 것 중에 남편과 관련된 건 별로 궁금하신 게 없네요. 신랑은 어쨌든 안정된 직장에 신랑부터는 자식이다 보니까. 신랑은 되게 이제 또 이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식들 키우고 이러시다 보면 남편을 좀 소홀히 하고 막 아내를 좀 소홀히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데 저도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찌됐든 막 애기들은 애기들이고 또 우리 또 짝지니까 또 챙기보고. 네. 그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뭐 질문은 뭐 서너 개 이제 지금 제가 들었고 근데 일단 간단히 제가 딱 봤을 때 그 애기들 아빠. 저 상당히 좀 신경 좀 쓰이는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까요? 뛰다니는데 저 뭐 나쁜 친구도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뭐 결과가 딱 나와가지고 내한테 좀 뭔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 애기들은 의외로 보자 지금 아마 조금 이전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뭐 우리 밑에 동생 그 딸내미는 크게 뭐 그렇게 본인 자체에서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아들은 조금 뭐냐 본인도 좀 많이 힘들지 않겠냐 어떤 그 느낌이 자기가 그 뭔가 해결해내는 어떤 시기가 돼야 되는데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도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태로 17 이제 뭐 운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되겠다. 최근 한 3-4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지금 바뀌면서 조금 힘을 얻게 되는데 아마 내년쯤이면은 우리 아들님이 뭔가 본인 스스로가 확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지금 뭐냐 계속 당하는 느낌인데
우리 이제 뭐 아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뭔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 우리 이제 뭐 사주팔자 이런 경우에서는 기운을 따지니까 본인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의 기운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래저래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위에대로 치고 밑에서는 밑에대로 치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뭐 다른 뭐 크게 뭐 본인이 별로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엄마나 아버지 덕분이겠죠. 아들하고도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성향이나 기질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뭐 우리가 뭐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질풍노도 중학생, 고등학생 뭐 저도 이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때 애암이기 뭐 언제 애암이기겠노. 저 우리말로 폐죽여 그 내 새끼인데 어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뛰어 넘어가는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아이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한데 사실 저 둘째 세림이가 예체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네.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진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서 선생님께 의뢰를 하게 되었고 과연 이 아이의 사주랑 예체능이랑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쁘지가 않을 건지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 우리 딸은 뭐 별 그것도 없는데 또 관심을 또 기울이시네. 아, 어머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딸내미 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두 명 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 나갈 길이 이제 많은데 어머님이 아마 걱정하시는 게 우리 세림이가 예체능을 해서 좋은 대학에 전 세계까지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뭐 부산 바닥에서라도 1, 2등을 해야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자체에서 우리 세림이가 예체능 쪽에서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은 보이는데 우리 세림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부를 해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행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예체능을 이래 하시는데도 우리가 기회 같은 경우에는 탁월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정도 머리 같으면 세림이 같으면 뭐 충분히 그 뭐 행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뭐 뭔가 자기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뭐 충분히 뭐 해내지 않을까. 요 대운의 형태에서 세림이가 아마 중3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한 1학년 한 1, 2년 정도 지가 스스로 좀 화를 성질을 낼 수도 있어요. 지가 원하는 만큼 이 뭐냐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 아웃풋이 안 된다. 그렇죠. 얘가 똑똑한 친구인데 지가 이제 가지는 거 확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림이가 또 요 성질이 또 만만찮거든. 맞습니다. 이제는 자아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한창 애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를 먹이니까 그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애를 먹이니 애야 그냥. 정답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네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마음에. 그렇죠. 지가 해놔놓고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왜 자꾸 털어먹는 이런 기운들이 뭔가 많이 털어먹고 있어. 재물 털어먹는 이 귀신이 하나 딱 옆에 붙어가지고 요걸 빨리 뜯어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소심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돈도 사실 없고요. 그걸 안 하면은 뭐 친구가 나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될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좀 그런 어떤 친구나 경쟁자 이 개념이 아니라 뭐 말년에 혹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냥 해서 묶기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글자다 이거. 글자가. 급제라고 하는데. 급제는 안 좋죠. 지금까지 출연자분께서 이 말이 통하는 분 오늘 처음 하네. 이 시주에 있는 급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글자가 밑에 또 지 정제를 깔고 있으니까 급제가 정제를 박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는 큰일 나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행히 임계 이런 수기로 들어오니까 식상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뭐 사고야 치겠냐 그런 판단은 듭니다. 그걸 딱 직장 다니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직장 좋다고 막 그 정도 직장이면 됐지. 그냥 조용히 가서 월급이나 잘 벌어 와서 통장에 딱딱 갖다 놓고. 에이? 네. 거기 이제 제일 답이다. 건강은 다 괜찮은가요? 건강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건강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 축축 두 개가 네. 이게 뭐냐 절룩거리는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뭔가 삐그덕삐그덕한 이런 느낌이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변화를 시키거나 요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오면은 을목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우리 저 아들이 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안 가겠나. 감사합니다. 기운 자체로서. 그래 본인은 지금 그래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지? 일단은 좀 이동을 한번 하고 싶고. 이동. 이사. 근데 이사 운이 있는지. 이때 이동은 이사 이야기죠. 네네. 뭐 직장을 이동. 이사 이동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자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제가 이제 인생 2회차를 살고 싶은데 약간 퇴직 후 다른 이제 뭐 업을 하면 그게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회사원으로서 정년 퇴직 때까지 그냥 밥벌이를 해야 되는지가 살짝 궁금합니다. 정년퇴임은 언제쯤? 원래는 만 55세인데 조만간 다들 이제 만 60세로 가게 되면 60세 되겠죠 그거는? 네, 그래 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사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리고 벌이가 나쁘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뭐 온병원 이런 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가 체질에 너무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첫째 놈 때문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57세 정도에는 센터를 다시 차리고 싶고 복지센터 이런 거? 네,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대학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대학을? 예, 다시 신입생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뭐 여기 더 열심히 충실히 다녀야 되니까 또한 또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이사랑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직업 전환.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운으로서만 이야기를 하면 뭐 양수겸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PD가 아무것도 안 결가지고 이 생년월일지만 또 보내 와가지고는 딱 이래봤어요. 젊은 임자 일주 본인 성질 만만찮은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작동을 했으면 머리 아플 건데 딱 손이 이제 요 옆에 딱 지키고 있잖아. 딱 요 딱 네. 데리고 가잖아. 그럼 요 이제 얘들이 힘을 쓰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뭐 내가 이 잠시 이제 뭐냐면 볼 때 요 지금 기토 뜯고 무토 뜯고 여기 이제 중간에 뜨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지 뭐 내가 굳이 뭐 하라 마라 해야 될 문제도 알 것 같고 해도 괜찮고 그렇죠.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하고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뭐 혹시나 또 더 높은 자리 뭐 이사진 뭐 이래 함 할래 뭐 할 수도 있을 문제고 뭐 이 글자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안 그러면 그거 대기업 이사하는 게 뭐 더 훨씬 안 낫겠나.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가서 만약에 이제 내 나름의 업을 또 뭐 내가 뭐 또 뭐 천년만년 청춘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 고생 좀 한다. 일단 그거는 각오를 하는데 고생해도 관계는 없어요. 요게 있으니까. 그럼 다 막아내고 나를 이걸 가지고 우리 사주용으로 살인상생. 비록 칠살이 오지만은 뭐 충분히 인수가 있어서 막고 연결해서 나를 도와준다. 내가 뭐 하라 마라 뭐 이런 것보다도 운으로서 이야기하면 양수겸장. 뭐 본인의 선택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또 불리한가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죠? 다만 뭐 우리가 운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다. 제 사주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뭐 사주 이제 이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제로는 화기가 잘 안 보이죠. 맞습니다. 화기가 없습니다. 오행 중에서. 근데 그 화기가 없던 화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40대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들어와서 앉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다른 말로 해서 40대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 내가 막 돈은 좀 이제 좀 신경 좀 꺼도 되더라.
이런 상태가 되고 45세 전후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게 어느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다음에 지금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도움이 뭐 내 만족하지 일하고 있는 거라. 네 맞습니다. 회사 일 자체에. 네. 그리고 그게 뭐 내가 그 뭐 일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뭐 뭐랍니까 뭐 금전적인 부분. 그렇죠. 요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뭐 내가 그렇게 뭐 무탈할 정도 성질 안 나게 그. 아, 요 정도는 대접을 해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건 아닌데. 요게 이제 뭐냐면 자사가 합을 한다 이라. 합을 해가 있으니까 내 성질을 안 건드릴 정도로 요게 들어와. 만족한다는 거 조금 그 조금 아니고 내 성질을 안 건드릴 정도는 된다. 선생님 노릇박 도사신 것 같은데요. 요 깃털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걸 할까 저걸 이거 뭐 요도 붙들기고 요도 붙들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시라며 뭐 이래 되는 게요. 자 이사수 내년에 뭡니까 을사 요 술자 요거 요거는 요거 어떻게 괴롭힐라 그런데 지키고 있고 요거는 요렇게 합을 해가지고 빠져나갔고 이걸 하나 만들었고 내년 을사 갑진에는 조금 힘들겠죠. 움직이지만 갑진이 지금은 올해 이제 갑진이니까 올해는 힘들기고 내년에는 뭐 한번 기지개를 펴볼까 을사 똑같이 아까 그 아들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뭐 아들한테 환경의 변화를 한번 주보자. 엄마들의 어떤 사주명리 팔자 이런 것들은 또 아들 딸 자식들의 어떤 운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결되니까 아들이 만약 이제 환경을 바꿔서 더 좋은 쪽으로 아까 내가 우리 아들 좀 뭐 내년쯤에는 뭐 스스로 판단 안 하겠나 이래 봤는데 그게 이제 뭐 또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랑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제 사주에 재물 운이 확 많지는 않다고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재물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운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 글자에는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안 보이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 항상 도관에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사실 있었는데 참 그 말이 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쉽지는 않은데 모자라요. 맞다고. 사실 많이 고파요. 이게 뭐 재물 글자가 여기에 이제 팔자에 없으니까 재물 우리 뭐 정제 편제 그 글자가 없으니까 재물이라 할 건 없는데 이렇게 있고 식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걸 갖다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정말 횡재수는 없고 그렇죠. 45세 전후 해가지고 뭔가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고 이게. 이거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하던 어떤 게임들하고는 다른 게임을 내가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저는 굶어 죽을 만큼 못 살진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뭐 놈들 굶어 죽는 데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는데. 저 어른 심각해요. 우리 출연자님께서 막 굶어 죽는데 이런 이야기가 뭐 지나가던 개가 웃겠죠. 예. 걱정 없고 오히려 이제 뭐냐 뭐 딱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요것들은 둘 다 이 자식들도 상징하는 글자기도 하니까 얘들이 그냥 알아서 일어나 주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어떤 의미로 보람이고 행복이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뭐 또 다른 어떤 뭐 질문 있으시면 그럼 자녀들께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들 건강은 다 괜찮을까요? 윤성이는 이제 조금 이 좋은 형태로 이 기운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바뀌어서 좋은 형태로 오고 있는 중.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형태로 진행하게 될 이야기고 우리 딸이야 뭐 굳이 뭐 그 뭐 지금 현재 뭐 이야기하려면 성질이나 직이라 제 건강은 괜찮을까요? 본인 건강? 네. 본인 건강 제가 갱년기 와가지고 진짜 몸이 안 좋아.
젊은 사람들 갱년기 문을 내서 하면 저는 그 사춘기도 도망간다는 갱년기가 지금 와가지고 저는 뭐냐 뭐 건강 이런 것들은 네. 에너지 어떤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내가 받을 에너지 줄 에너지 요거 이제 하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는 네. 건강은 항상 이제 에너지가 이거랑 상관없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로 가니까 잘 이제 지켜가셔야 되고 지금 이제 글자상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마지막 저기 뭐 한번 이렇게 이제 오셔서 저하고 네. 만나고 예, 하시니까 어떠신지 소감이나 한번 저기 일단은 오늘 선생님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들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방송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좀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지나간 그 약간 유년기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학에서 그게 나왔다는 게 많이 신기했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분 좋았던 거는 앞으로 더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늘 염려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시름 놓게 돼서 오늘 이 시간으로 계기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지 않다면 천만 다행이고. 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게. 네.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만족하셨다니까 대단히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돌아가시는 길 예,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